다음은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로비 행각을 벌인 사기 피의자 김모 씨 소식입니다. 저희 취재 결과 김 씨는 포항시로부터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포항시장까지 만났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포항시장과 김 씨를 연결해 준 사람은 한 일간지 기자였는데 경찰은 그 해당 기자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. 박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사기죄로 형을 살던 김 씨는 2017년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뒤 포항에서 렌터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. 렌터카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. 돈이 워낙 없어가지고. 형편이 어렵다던 김 씨는 이듬해 중순 슈퍼카 렌트업을 하겠다며 대구로 떠났습니다. 대구로 가기 전에 대구 법인 렌터카 슈퍼카 하기 전에 잠깐 있다가 가는 거죠. 이 무렵 김 씨는 월간조선 기자 출신 정치인 송모 씨에게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송 씨가 김 씨에게 정치권 인사들을 소개해줬습니다. 이후 김 씨는 3대3 농구단체 회장에 취임했는데 회장 취임 조건 중엔 5천만 원의 찬조금이 있었습니다. 5천만 원이었는데 절반 정도 내시고 연락 두절이 되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. 김 씨는 포항시에서 후원을 받아 찬조금을 채우려고 이강덕 시장까지 만났습니다. 이강덕 포항시장은 김 씨와의 만남 자체는 인정했지만 후원금을 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. 차전 시장, 차전 시장. 예, 그때 방문하신다고 해서 혹시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. 아, 사면농구 그것 좀 해달라고. 그것 좀 방에 들어가는데 안 된다고. 김 씨를 연결해 준 건 한 일간지 기자라고 말합니다. 어느 분을 통해서 좀 만나고. 연락이 와가지고 사면농구 하고 싶으니까 한번 만나봐달래. 경찰은 해당 기자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종편채널 기자 한 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. 김 씨가 금품이나 선물을 건넨 정치인과 언론인 등이 최소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. 김 씨에게 포르쉐를 빌린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박 특검이 차를 빌린 시점은 지난해 말인데 돈을 지급한 건 김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올 3월로 알려졌습니다. SBS 박지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